안녕하십니까. 리드레이저 2019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9회 부산국제기계대전에 저희 리드레이저도 출품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저희 리드레이저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겐츄리 타입 레이저를 출품했습니다. RPG 발전기, 화이버 발전기 12kW를 탑재한 장비를 출품했습니다. 위아뷰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는 CNC 서버 줄곧기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겐츄리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레이저 겐츄리 타입이 2018년부터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레이저, 고이케 레이저, 그리고 NTC 레이저에서 나온 겐츄리 타입의 레이저가 부산을 비롯한 울산, 창원, 거제, 목포, 군산 지역으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CO2 레이저 방식이었습니다. 48 사이즈가 보편적인 시절이었지만 특히 조선 쪽에는 8의 20자 혹은 8의 30자 철판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겐츄리 타입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공업의 특성상 마킹 공정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도면, 품번 등을 손으로 직접 기입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2019년 부산 전시회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겐츄리 타입 레이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은 스테인레스 1T를 가공 속도 분당 40m 속도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구동 형태로는 분명히 겐츄리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송 속도를 보면은 플라잉 옵틱처럼 빠르게 이송하는 그런 새로운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미드 레이저에서 나온 SF 시리즈 겐츄리 타입은 이런 가공 제품에 적합합니다. 첫째, 홀 가공이 많은 제품. 둘째, 마킹 작업을 꼭 해야 하는 부품. 즉, 가지 수가 많을 때 품번을 꼭 기입하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 많을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재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철판 크기를 8의 20자 혹은 8의 30자를 사용할 경우가 많으면은 SF 시리즈 겐츄리 타입 레이저가 아주 적합합니다. 절단 속도만 놓고 본다면은 CO2 레이저나 화이버 레이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겐츄리 타입의 특성상 CO2 레이저일 때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이송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마킹 작업이 많을 경우에 주로 CO2 겐츄리 타입에서는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만은 이제 파이버 레이저 겐츄리 타입에서는 레이저로 마킹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스팅해서 여러 제품들을 가공할 때에는 상당히 유리한 기종입니다. 이제 갈수록 8-5열 철판을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 8m, 10m의 자재도 많이 보급되고 또한 절곡기도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8m의 경우에 4m 두 개를 연결해서 용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8m 자재를 한 번에 절단한다면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에 SF 시리즈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리드레이저 혹은 고출력 레이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010-4181-1009번 절단 전문가 김상경이 여러분에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